안녕하세요. 볼카TV의 타이건 데킬러의 타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뷰할 분은 다름 아닌 티칭계의 요정, 티칭계의 팅커벨, 이세아 프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동절기 프로님은 어떤 계획하에 진행하고 계시지요? 저는 지금 특별히 뭐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일본 가가지고 지금 회원님들이랑 조그만 캠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 있어요. 몇 번 며칠로 다녀오실 예정이세요? 4박 5일 정도. 비용은 좀 세겠네요. 비용은 아무래도 네. 사실 저희 채널에 그 프로님의 영상들을 쇼츠 형식으로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반응이 너무 아름답다, 진짜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님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골프 클럽을 처음 잡은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잡았고요. 선수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질이 좀 보이셨나요? 그때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었어요. 지금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거든요. 미셸리 프로님 굉장히 유명하시던 그 시절여가지고 제2의 미셸리가 될 수 있다. 이 친구는 이제 키가 앞으로 더 클 거니까 거리도 많이 나갈 수 있고 재능도 있다고 계속 엄마한테 바람 먹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키가 갑자기 중학교 때 딱 멈춰버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됐죠. 제가 알기로 미셸 위, 뭐 우리나라 이름 위성미 선수는 네. 키가 한 18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힘들었던 때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혼자서 미국에 갔어요. 아무래도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레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하고 1년이 가장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몸을 제일 잘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뭐 춤을 잘 추신다든지 그냥 몸의 근육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솔직히 저는 가장 큰 재능은 그냥 골프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는 가장 큰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역시 사랑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재능을 갖고 계신 거죠. 아직도 20년 넘게 쳤지만 백돌인 건 어떡하죠? 골프가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제가 체격이 어릴 때부터 그냥 애기들이랑 뭔가 잘 친하게 지냈고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키즈 골프 자체에 쉽게 다가가게 됐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골프를 사실 어릴 때 할 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골프를 어른들이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한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닭장에서 공만 계속 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좀 재미도 너무 없고 그래서 골프를 너무 싫었는데 더 이상 나처럼 어릴 때 골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저를 만난 친구들은 골프 자체를 좀 재밌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게 키즈 골프예요. 사실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취미반 넘어서 선수반으로 들어갔어요. 그 친구 이제 초등부 뛰고 있는데 예. 이미 초등부에서 우승도 몇 번 하고 있고 분명하네요. 네. 예. 지금도 성인 티칭을 하고 있고 성인 티칭은 그 전에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인스타도 보면은 메인이 키즈 골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보기도 잘 안 주시고 성인 티칭도 이게 사이드로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티칭 하신 지 혹시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7년 8년 정도 됐어요. 네.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은 예. 드라이버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또 드라이버 가끔 말썽일 때가 있긴 한데 그 클럽보다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리가 있는데 70m에서 90m 사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칠 때 필드 나가서도 그 정도 거리를 남기려고 좀 공략을 하는 편이에요. 70에서 90을 남긴다. 무조건 티샷은 제대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팝5에서 세컨을 칠 때 그렇게 경량을 하죠. 피칭 엔진을 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50도 아니면 54도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저는 평상시에는 헬스 트레이닝 하고요.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워낙에 그냥 집순이에요. 집에서 그냥 OTT 보고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고 집에서 그냥 편히 따뜻하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본 OTT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솔로지오. 솔로지오. 아, 솔로지오. 네, 요즘에 솔로지오 재밌게 보고 있고 예. 환승연애 이런 것도 재밌게 보고 있고 연애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아하신 거 보니까 예. 아, 어떤 제가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네, 약간 좀 질문 같다. 아니, 결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는 없어가지고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는?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사실 제가 레슨 시작하기 전에는 스윙이 정말 안 이쁜 스윙이었어요. 공을 그냥 어거지로 맞추는 그런 스윙이었는데 레슨을 시작하고 스윙 메커니즘이랑 골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스윙이 점점 같이 좋아지는 케이스거든요. 아무래도 스윙이 예뻐지고 좋아지려면은 그거 자체를 공부를 좀 같이 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다 해도 몸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헬스 트레이닝도 같이 꾸준히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성인분들이 저한테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예 저 그립부터 시작한 분들이 많아서 타수를 줄여드렸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적은 저한테 레슨을 2-3회 받으시고 작은 소규모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셔서 우승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이 누구한테 레슨 받았냐 하면서 막 저한테 다 오셔가지고 레슨 받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티칭 하나는 본인께서도 자신 있다? 그럼 저도 그냥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김세아 프로님과 만나뵙게 되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프로님께 티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티칭계의 팀플맨 김세아 프로님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